비타야 여기 뒤에서 자. 어. 그래서 아 저기 안방. 어 안방 좋네. 그러니까 뒤에. 저 쉬었어요. 어 우리 아름아 벌써 왔어. 벌써 왔어? 그럴까?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 얘들아. 안녕히 계세요. 얘는 전납해야 돼. 근데 오늘 멤버들 그 어떤 평균 그 성적 이런 거 치 떠나서 괜찮았어요. 어. 예, 괜찮았어. 아름이도 옆에서 계속 웃어주고 존나 고맙더라. 어, 그렇지. 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얘기 하나 뭐 얘기만 해도 그냥 목소리만 듣고 웃어버리니까 되게 고맙더라고. 웃어주는 사람, 깝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샌드백. 코미디에 그런 요소가 있어. 받아주는 사람이 분명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그래야지. 어. 아 근데 솔직히 얘가 제일 부담 가는 거는 좀 어. 많지. 내 방송이고 내가 불렀고 존나 부담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형 뒤통수 때릴 때 진짜 쾌감 지렸어. 뒤통수 때릴 때 좀 셌어. 존나 아파. 아 뭐가 아파 솔직히. 이 정도인데 뭐가 아프냐 형. 때려봐. 아니 뒤통수 말고 여기 때려봐. 이걸 계속 이렇게 때리면 기분이 나빠요. 좀 아프긴 하네. 나 봐 살살 기 나쁘다. 근데 이게 어떠냐면 옛날 같았으면은 약간 좀 뭐 할 수 있게 이제는 뭐냐면 딱 맞으면 여기서 님 별풍선 10개 잠깐만 코트가 받아주고 적절히 잘 끊어져서 비타 캐릭터가 잘 산 거인 그래, 코트가 네 현재인 게 맞다. 당신 말이 맞아요. 예 딱 맞으니까 어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좀 그 이제 박명수 캐릭터 정준하 캐릭터 맞아 어 씨발 어 왜 그래요 나한테 맞아 이름 얘들 존나 좋아 좋아한다고 근데 형 40대에서 나 그렇게 못했지. 아 뭐 그래도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는 못해. 8살 차이 난 진짜 못하고도. 아 네가 나를 못하지 나 못한다. 그지 난 형한테 못하지. 네가 못한다고. 형 나보다 2살 위라서 나 지금 되게 놀랐었지. 나는 개인적으로 2살 많은 형보다 5살 많은 형이 더 편한데 난영우 형처럼. 아 진짜? 나는 2살 많은 형이면 뭐 그냥 좀 어려 약간 좀 어려운데. 어. 완전 갭이 많으면은 까불기 좋던데 나는. 아니 나 진짜 난 닝구 형님 같은 정도의 나이 때면 절대 못 깨겨. 난 맨날 그래 닝구 형한테. 난 맨날 그래. 메리아사나 걸치고 뭐합니까? 하면서. 코트 가격님 별풍선 10개. 솔직히 코트 노래 지적한 게 신이 한 수였어. 그것도 웃겼어. 그것도 근데 뭐 코트도 그냥 자기도 알잖아요. 그냥 잘할 수 있는데 일부러 웃기려고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희생을 하기 때문에 전화선 믿는 거야. 희생을 하고 씨발 존나 잘하려고 존나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찐텐 나오는 거지.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잘하면서도 못하는 척하고 그냥 내가 깔아앉히면서 그래야지 재미가 나오는 거지. 방송하면 솔직히 자존심 많이 주었지. 어, 그래야 방송하면 돼. 자존심 많이 죽여야 돼. 그렇게 따지면 나도 아프리카 방송하면 안 돼 나는 못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뭐 30달에 하더라고 그냥 웃고 마는 거.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 현재를 알아야 돼.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 형 토크 캠방 쪽으로 잘 넘어왔으면 좋겠다. 그 과도기가 아, 노래하기 좀 지겹긴 하지. 좋겠는데. 어 근데 좀 내가 깜냥이 좀 연구를 많이 해야지. 연구를 많이 하고 내 목표는 어찌됐건 200에서 300. 소개 사인님 별풍선 10개. 오늘 주문 4캐리. 4캐리 어 10캐리란 얘기한 거죠. 어 아닙니다. 어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꼰대짓 하면은 뒤통수 맞고 기분 나빠해 보면은 분위기 좋대는 거야. 맞아 진짜로 내가 존나 기분이 나빠. 이 새끼 나한테 만약에 무슨 전과자 드립 범죄자 드립 조카 드립을 해도 기분이 나빴어. 방송에서는 아 씨발 왜 그러는 거예요 하고 나서 밖에 나와서 야 씨발 아까 좀 그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방송에서 갑자기 아 씨발 새끼 이래 보면 어 좋대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나도 알고 있지. 이건 아프리카 떠나서 사람과 사람 때 관계로서 그렇지. 다른 거 다 떠나서 진우 형 눈치가 오죠. 아니야. 형 그래도 눈치가 진짜 있어서 갖고 좋은 것 같아. 어. 야금이 있었으면 또 웃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야금이가 한마디 내뱉는 게 웃겨. 내가 진짜 야금이한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준비했냐면 적어왔어. 이런 멘트를 조선시대 궁궐 웅변을 배우세요 이런 거 적어왔어. 비타를 보면 비대 이런 거 다 적어왔어. 멘트를. 아니 그런 미사여구 존나 쳐넣으면서 아니. 형 진짜 노력 중이다. 진짜 인정.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면서 아, 인정. 적어왔어요 어제 생각나는 거.
딴 사람들 보면 아무 생각 안 하네. 그 아약은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왜 내가 얘한테 말을 못 놓지? 가만 생각해보니 얘는 너무 조선시대 궁궐의 공주 같은 거야. 말도 막 소곤소곤하고. 그럼 이제 코트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똑치면서 아 그 아약은 씨한테는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면 아니 그 이 친구는 자기 혼자 조선시대에 빠져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씨발 좀 그런 거 생각했구나요. 그런 생각하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에이. 그러면서 아니 웅변 학원이라도 좀 다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거 좀 배우시던가. 맨날 안녕하세요 주선 자제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생각 좀 하고 이제 메모를 했다는 거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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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생각했던 거. 에포트. 생각했던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좋았어. 다 각자 개인 역할 잘해주고 했던 거 같아. 형이 맨날 난리 났다. 서로 등수 나누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 방송하고 나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방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류민이를 조금 아 류민이 형 좀 몸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 류민이도 솔직히 말해서 아 난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약간 이런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너무 그치. 까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맞아 맞아 까는 맞아.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얘들 가니까 까는 게 아니야. 그 애들이 있었어도 뒤풀이 한번 하자 그러면 이제 뒤풀이 야무지게 하지. 그렇지. 근데 아, 걔 술을 좀 먹어야 돼. 류민이 술 먹으면 재밌습니다 진짜. 아 진짜? 얘는 의리가 좀 있어. 근데 은근히 끝까지 남아. 아 근데 요즘에 그 남성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얘는. 이 새끼 뭔가.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색드립 존나 좋아해. 얘 뭔가 얌전한 고양이의 표본이야. 나한테 진짜 그런다니까. 아 됐고요 딸이나 치세요 이 줄 안다니까 진짜로. 그러면 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야 씨발 유민이 나한테 딸이나 치라는데 이게 뭔 개같은 소리냐 좀 뚜껑이 나온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근데 또 뭐라 그러면 아니 하늘의 딸 말이에요 딸 하늘의 딸 있잖아요 이 치라란다니까 그럼 어떡하란 얘기야. 지사단이라 그렇다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쪽에서 유민이는 이제 좀 쇠뽀기 타가 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괜찮아요 이 친구는 정말 혼자만 괜찮... 방송하잖아요. 존나 외로워요 여러분. 혼자만 방송 존나 외로워. 맞지 맞지. 이미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지만 진우 형 처음 봤을 때 약간 그런 게 느껴졌었거든. 뭐 외로움이. 아 그건 맞지. 외로움 느껴졌었어. 그건 진짜 맞아. 뭐 연예계랑 인터넷 방송이랑 완전 천지 차이다. 난 이렇게 느꼈지. 솔직히 여기서 어울릴 사람 누가 있겠어. 없지. 부담되지.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나이도 좀 그렇고 뭔가 좀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내 옛날에 과거도 있고 이러니까 약간 좀 거부. 솔직히 형은 과거 이런 건 솔직히 신경도 안 써. 아 그건 네 생각이야. 아니 형이 어디 갔다 왔다 그래도 솔직히 누가 신경 써 솔직히. 아니야 아니야. 근데 솔직히 너 나를 안다. 나 나를 몰랐는데 정진우라는 사람 알게 됐어. 그럼 검색 어디 해? 네이버 할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유튜브에다 하지. 꼭 유튜브에 한다 치자. 그러면 그 기사들이 존나 떠. 근데 그 기사 허위 사실이 존나 많아. 아, 그 저기 기사 같은 거예요? 기사에 허위 사실. 근데 형이 폭력이나 뭐 강간이나 그 정도의 강력 범죄가 아니라 형이 솔직히 뭐 그건 누구 등쳐먹고 사기 쳤잖아? 그러면 형을 당연히 그렇게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솔직히 형은 그냥 도박이었고 어떻게 보면 진짜로 내가 진짜 면제 붙이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크게 피해 주는 건 아니라 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이고 그거에 대한 반성도 하고 있고 그냥 그 정도면은 그냥 누구든지 아휴 토토했구나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야 형.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나 많아. 네이버는 있잖아 형. 솔직히 누가 올라가도 있지. 욕 존나 처먹어. BJ라는 그 수식어가 딱 붙잖아. 이래서 방송하는 새끼들은 맞아. 능력을 따져야 돼 이러면서 욕 안 처먹는. 잘해도 욕 처먹고 못하면 쌍욕 처먹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약간 좀 힘들지.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존나 피해 가려고 해. 도망가려고 하거든. 내가 생각하는 정보법은 도망가지 말고 정면 승부. 아니야 형은 그래도 크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하는 건 딱 느껴져. 나 절대로 그런 게 없어. 나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남한테 피해 줬다면 방송하잖아. 그 사람들 찾아서 욕 존나 할 거 아니야. 얘 개새끼야 하면서 내 놈 까온나 얘 개새끼야 욕할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래도 그 방송 첫날에 별풍선 그래도 3만 개 이상 받았어. 첫날에 굿달이었는데 내 나를 응원하는 지인들이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거. 그게 왜냐면 난
절대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게 너무 싫어하고 쪽팔리니까 그냥 내 혼자 또라지당한 거지 뭐 그냥 왜 해외 다니고 막 또라지당하는 거지 형 진짜 내가 형 매길라고 한 얘기야 형 진짜 통 뒤지게 크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20억을 거냐 20억 건 게 아니고 그냥 결국에 수익 자체가 20억 나는 거지 그냥 내가 번 돈 20억이 넘어가 진짜? 근데 20억을 넘게 썼어 30억 넘게 썼어 그러니까 좀 많이 썼어 내가 20대 때는 도라지에서 많이 하고 다녔어 막 하루에 술값 1,000만 원씩 쓰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 많이 무시했어 만약에 뭐 이상한 애 있으면 그냥 막 깔아보면서 빈시 같은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게 내가 만약에 뭐 구치소 안 갔다 치자 그럼 아직까지도 그 지랄 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 내 그 나쁜 행동을 끊게 해줬잖아 과거는 바꿀 수 없지 아, 끊게 해줬어 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 미래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형은 진짜 개가 천선하는 느낌이 있고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나중에 조금 민망해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 그래서 지가 잘못한 거 아는구나 사람들 기억 속에 인식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사람들도 이제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나도 제가 잘못했다고 느껴요 여러분들 그렇지 근데 진짜로 잘못은 솔직히 잘못은 있잖아 여러분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당신의 중에서 진짜 미안하지만 10% 진짜 파고들자면 10% 내가 구속시킬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을 잘못하고 삽니다 그게 니들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사람은 다 잘못하고 삽니다 하지만 한 번의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그걸 깨닫고 못 깨닫고 앞으로 형 잘못 절대 안 할 거야? 난 좆대지 나 요즘에 전화도 와요 그 해외에 있는 형들이 마카오 가자면서 돈은 자기가 대줄게 잃으면 자기 돈 잃는 거다 형은 비슷한 뭔가로 그런 게 나중에 실마리가 좀 있어가지고 나 좀 약간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하면은 형은 진짜 그럼 개새끼인 거야 그렇지 안 되지 왜냐면 지금 내 가족 내 친형 뭐 부모 내 팬들 다 잃는 거니까 한 번의 실수 봐줄 수 있는 거지만 근데 두 번의 실수 세 번의 실수하면 사람 자체가 실망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OST 들고 온 거라고 안 그랬으면 뭐 옛날 MTM이었으면 그냥 앉아서 노래만 하면 되잖아 MTM 누구라면서 어그로 끌고 근데 그게 아닌 거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방송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진짜 누구를 진짜 잘못한 사람이라면 노래 아무리 잘해도 야 이 개 같은 새끼 욕할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욕하는 게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나는 그냥 내 치부를 먼저 드러내니까 나 이런 사람 맞습니다 옛날 도박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비밀들 여러분들 알려주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해주면으로써 뭔가 사다리 같은 거? 사다리 다 수작이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런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그게 그냥 50대 50인데 누가 봐도 50대 50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패턴을 본다니 어쩌면 빨리 얘기해줄까? 그럼 빨리 얘기해도 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다리 하게 되면 1.94, 1.95로 시작합니다 배당이 그러면은 족밥 사이트를 1.94, 1.95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서 얘들이 짝이 실리고 홀이 실리고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또 받친 사이트가 있어요 1.96 사이트, 1.97 사이트 그 다음에 1.97 사이트에서 1.99 사이트 받치는 거 그렇게 해서 1.99 사이트가 누구냐면은 네임드예요 네임드 그 네임드라는 거 결과판 주는 거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홀에 5억이 실리고 짝에 3억이 실렸다 그러면 적게 실린 거에 뭐 결과값을 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5분만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조작픽이라고 해서 24시간마다가 248회차 정확하게 적어놨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가수인데 얘기할 수 없잖아 그걸 참고 있었던 거야 나는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존나 꼴통이었어요 진짜 꼴통이었고 뭐 학교에서 1번 꼴통이었는데 그 뭐 친구 선배 후배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그런 거에 좀 젖었던 거는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은 내가 100만 원을 짝에다 걸었어 근데 홀이 나와버려 빡쳐서 짝에다 아 본전 따자 걸었어 홀이 나와버려 근데 짝이 계속 안 나오고 홀만 계속 나와버려
거기서 존나 푸고 그냥 멘탈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 거는 거야. 나는 그 네임드라는 사람을 진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가 만약에 혼자 갔다 치자, 혼자. 네가 뭐 짜게 100만 원 걸었다? 통계가 나올 거 아니야. 어, 윤태훈이 100만 원 걸었구만, 짜게다가. 그러면 결과가 폴 주면 되잖아. 그거를 통계를 잡아가지고 한다는 얘기인 거지. 몇천 명 통계를 잡아서 적게 준 돈을. 뭔 말인지 알겠어? 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솔직히 저는 딴 적밖에 없었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뭐 토토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그냥. 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유튜브에다가 그 형사랑 통화도 하면서 어, 뭐 강월랜드, 배트맨 토토, 사다리 그 얘기 잘못했다고 고소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 법적으로 물어보고 이제 그 만들어놨지. 숨어있는 비밀들을 여러분들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도박장을 차린 사람들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맞아, 벌려고. 절대 못 이겨. 돈을 벌려고 이겨. 도박장을 차리는 거거든요. 그걸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헛맹이라는 소리야. 현실 감각이 1도 없는 소리지. 아, 뭐 배트맨 상 없다고 하는데 배트맨 자체는 코트랑 나랑 갈갑을 해서 내가 이기면은 핸드폰을 걸었으면 핸드폰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00만을 걸었다 치자. 내가 이겼어. 그럼 씨발 새끼 내가 이기면 70만밖에 안 줘. 내가 지면 100만을 줘야 돼. 이런 확률을 만들어 놓은 게 어, 배트맨 토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대한민국 내가 양아치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유튜브에도. 어, 외국처럼 그렇게 되게 깨끗하게 안 합니다. 어, 되게 확률을 적게 해놓고 세금 빨아먹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피지컬로 하는 걸로 차라리 걸라면 걸어. 판치기 같은 거 있잖아. 판치기 좋지. 그거는 세금이 없잖아.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렇게 어? 판치기 해가지고. 판치기가 그거는 어. 세금이 없잖아요. 그걸로 해. 딱 거기... 입에 띄기잖아. 입에 띄기. 정정당당한 거.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박들은 전부 다 입에 띄기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데 명분은 국민의 레저. 어, 여러분들의 뭐 스포츠의 발전 이런 식으로 이제 명분을 내세운 거 맞죠. 어쩔 수 없어. 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형이랑 나 공통점이 있네. 뭐 뭐니 뭐 있는데? 나는 영정당한 게 그게 나의 인생에. 근데 솔직히 영정당할 때 내가 지금 어. 들어보니까 뭐 총 쏘는 거? 알라와 그 바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당시에 어. 파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시국이 안 좋을 때 어. 내가 그걸 노린 듯하게 그렇게 해버린 거지. 근데 어.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시국이 안 좋다 이건 의미가 없고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이런 시국에 사람을 죽이면은 씨발 살인죄고 이런 시국에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가 아니고 게임에서 그렇게 이건 하긴 똑같은 거지. 이게 조금 그렇게 돼 버렸어. 그래 가지고 좀 저게 돼 버렸어.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약간 좀 그건 좀 아니... 미친 놈인가. 지금 했으면 영정 안 당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지금 하면은 영정은 안 당하지. 어, 그러니까 그런 좀 객관적인 판단. 그게 나는 없어서 좀 약간 그렇긴 해. 어. 아니 난 몰랐어. 그냥 지금도 얘기하는 게 나는 그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극장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자주 가던 그 장소가 극장이었던 거고 이런 거 하나도 얘기하면 다 저기 없는데 어쨌건 사람들은 형도 알겠지만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맞아. 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내할 그냥 내 멘탈 잘 차리면서 잘 살면 그만이야. 아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 절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그래서 좀 문제지. 그래서 약간 기믹 같은 거였는데 시기가 안 좋았지. 그래서 그랬던 거지. 야 근데 채팅창 존나 빠르네. 좋네. 아까보다 더 빠르네. 우리? 어. 나는 채팅이 잘 안 봤는데. 아 진짜 아까 전에 6,000명 있을 때보다 더 빠르네 채팅창이. 아 그래? 어, 존나 더 빨라. 인정? 여러분들 어, 맞죠? 몰랐어. 아까 전에 굳었었거든. 무죄도 죄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 무지도 죄야. 내가 지금 시국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무슨 어떤 드립을 쳐가지고 그거랑 맞물려가지고 걸리면 뒤지는 거지. 어, 그 하나만 그냥 간단히 예시 드릴게요. 코트 한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씨발 새끼 돌아나면 되게 때린 척했어. 근데 내가 참았단 말이야.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폭행죄로 들어가요. 그럼 나 이거 안 때렸는데? 심지어 안 때렸는데 이러겠지. 근데 법이 바뀌었어. 신용만 해도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거. 근데 그거 법을 누가 알려주냐? 어찌됐건 뉴스에 때린단 말이야. 그거 여러분들이 내가 습득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관심이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시국이 없어. 진짜 저기한 게 고깃집에서 누가 불판으로 사람 대가리 때려갖고 진짜 대가리 깨져서 죽었어. 근데 그 시기에 내가 형이랑 방송하다가 형이 나한테 드립치면서 아 이 개새끼 대가리 깨 죽여버린다 했었어. 아. 평소 때는 문제가 안 될 건데 문제시 삼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아. 지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권리가 아니고 의무. 죄송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죄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인방은 이제 무식한 쉽게 거야. 얘기해가지고 내가 사람 때려 죽여서 열받아가지고 어? 아 씨발 칼로 사람 찌르는 거 불법인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냐 생각합니까? 우리 큰 거기 때문에 이건 알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소소한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셨다는 거지. 근데 아프리카 보면 뭐 댓글도 그렇고 BJ도 그렇고 폭로할 때 너무 그냥 아무런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 맞아. 그래서 네가 얘기했던 그때 딱 한 번 한 거야. 너무 답답해가지고 쿤이랑 기훈이가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열받아서 50달이 시작한 거야. 열받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 사람을 까는 목적이 아니고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제 얘기한 건데 그렇게 된 거고 딱 한 번밖에 안 했어. 태훈아 진짜 억울해. 그런 거 관심 없다. 뭘 한 번밖에 안 했다고? 그 폭로 뭐 이런 거 네 얘기했잖아 어제. 아 그때 그거 딱 한 번 한 거야. 아이 뭘 그런 거 신경 써. 그럴 때 나도 셀리랑 저기 할 때 그냥 보고 있다가 내 얘기 하길래 이거 봐라 하면서 나도 그냥 제기했던 거지. 저는 누구랑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와 근데 아니 나 괜찮아 셀리가 통화네요. 와 씨발 멋있다 생각했었어. 근데 존나 멋있더라고. 야 씨발 그게 아니지 하면서 멋있다 생각했었어. 나는 봤거든. 근데 끝나고 생각했었어. 씨발놈이 왜 이렇게 녹화를 했지. 이만 노린 건가. 왜 그랬냐면 이 새끼 5년 이후에 노린 건가. 맞아. 이 새끼 머리 존나 좋네. 맞아 맞아. 내 그때 당시엔 내가 진짜 철이 없어갖고 내 이미지 메이킹 하고 싶었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주위에서 다 안 좋게 생각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손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었는데 여러분들 열받을 때 녹음 버튼 누르는 게 여러분들 인식이 되겠지만 쉽진 않아요. 존나 열받잖아요. 그러면 욕을 치지 녹음 버튼 누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진짜. 근데 이 친구 녹음 버튼 눌렀다. 정말 AI 같은 놈. 독한 새끼지. AI 알파고 같은 새끼. 난 내 삶을 약간 데이터화 시키고 싶은 게 있어 솔직히. 좋잖아. 근데 오늘 또 얼마나 좋냐 지금. 아 형이랑 얘기할 땐 녹화 같은 거 안 하, 녹음 같은 거 안 하지. 아 그 얘기 아니고 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존나 멋있더라고. 내가 그만 얘기하는 거. 멋있었다고? 존나 괜찮던데 사람. 진짜? 내 데이를 위해서 약간 희생. 아니 내 편이라고. 네가 잘못 존나 했어. 내 편이야. 그렇다고 아 괜찮아 이거보다 야 씨발 정확하게 사과해. 이거랑 완전 다른 거지. 아 그 말 그 메시지 자체가 형한테는 그랬다고. 그렇게 느껴졌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걔 손절 때리고 걔를 저버린 거에 대해서는 걔한테 미안한 부분이야 사실. 그 관계는 난 잘 몰라. 뭐 니들 둘이 관계는 난 잘 모르. 근데 그 멘트 자체는 존나 멋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 생방송 내가 보고 있었거든. 씨발 호트업 하면서 존나 난리 나더라고. 근데 좀 억울가 필요했어. 멋있더라고. 셀리야 미안하다. 너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저도요. 저도 없습니다. 형 거들떠도 안 봐 미안한데. 좋겠네. 걔는 방송에 대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방송적으로 까는 거 보고 깜짝 놀랐지.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까지 마세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그런 뭐 시국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도 다 그냥 한때라고 봐요. 근데 그 이상의 그 어떤 적정 수위를 넘어버린 사람들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저기 때려버린 상태고 철퇴를 때린 상태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논란이야 있겠지만 어차피 시간제한 다 잊혀집니다. 맞아. 예. 근데 솔직히 시국이나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시국에 따라서 사람 죽이면 잘못된 거고. 솔직히 형은 진짜 친한 관계에 있다가 형한테 폭로하면 형 기분 어떨 것 같아? 나는 진짜 폭로는 족 같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내가 형이랑 허물없이 지냈어. 그래가지고 형한테 내가 좀 도덕적으로 봤을 때 족 같은 제 3인 그러니까 뭔지 알아. 타인들이 봤을 때 좀 이럴 그런 장면들을 형 앞에서 서슴없이 보여줘. 근데 형이 나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형이 조금 불리하거나 형이 조금 약간 좀 기분 안 좋다고 그런 걸 폭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지 않아 솔직히? 아 그건 당연히 아니지. 나 진짜 그런 생각해. 난 폭로는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닌데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거는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씨발 시청자랑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사람들이 논리는 뭐냐면 태훈이 형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야 씨발 유민이 족같더라 개 같은 거 이래 얘기했어. 내 방송 켜놓고 아니 씨발 코트가 유민이 족같다던데 개 같은 거 이러던데. 근데 사람들 지랄하면 이렇게 얘기해. 코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건 사실인데요? 뭐가 잘못된 거죠? 이런 개념이 싫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을 말 실수하는 거 잘못했다. 남 욕하면 안 되는데. 맞아. 뒤에서 남을 욕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다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 손절하고 마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 방송에 떠드는지 마는지 간에 나는 그냥 방송에서 그런 말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해명하면서 그냥 없애야지. 거기서 2차전 되고 3차전 되고 갑자기 이 새끼 끼어들어가지고 내 동생 왜 욕하는 데 이렇게 애같은 년아 하면서 머리 잡고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나에게 비리에 대한 처먹고. 그런 게 있는 거 자기 편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편, 누구 편, 누구 편. 그러니까 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때 하는 게 편이지 사실 우리 어머님이 잘못을 했다, 범법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더욱더 나무려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감싸주면 그거는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꼴값이에요. 꼴값. 충고해주는 게 맞아. 충고해주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충고해주는 게 맞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도덕적으로 뒤틀린 사람들 한두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 특별히 자기한테 자기한테 어떤 그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남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약간 족같이 한 사람들 있어요. 자기한테 피해는 안 줬는데 그 새끼 망했다던데 병신 새끼 그냥 망한 거지 병신 새끼 제 잘못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가장 손절해야 될 1순위라고 봐.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그 사람이 무너지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업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나이가 좀 있는데 코트랑 내가 처음 만났는데 얘가 나 예를 들어서 봉준 얘기를 던졌어. 봉준님을 얘기 던졌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만약에 안 좋아했어.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욕을 존나 해버렸어. 그치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냐. 이 새끼는 족도 친하지 않은데 남 욕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싫어도 얘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분? 그런 포커페이스가 중요하지.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이제 사람들과 사람과의 이제 관계가 정해지는 그런 거지. 근데 사람들 그걸 잘 못한다고 그냥 막 얘기한다고. 그럼 난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그걸 폭로할 수 있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이게 답 안 나오는 거지. 아무튼 난 친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조금 사이가 빗발해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좀 가는 건 좀 아니라고 봐. 좀 별로지. 근데 이제 다 끝났지. 이제 다 끝나고 좀 평화가 찾아왔다는 느낌이긴 한데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누가 폭로하고 이런 건 없을 거고 제가 해명할 건 해명하는 사람이 되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 보는 것도 되게 좀 약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볼 줄 아는 거. 근데 요새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어떤 거요? 수술 같은 거. 관상을 볼 수가 없어요. 관상 보기가 힘들다. 관상이 수술 때문에. 묻혀 있어요. 판단이 안 돼. 판단이 진짜로. 옛날에 판단이 많이 됐거든. 이제 판단이 안 돼. 닥터도 고쳤어. 근데 변화되는 건 뭐냐? 말투. 말투랑 단어 선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표정.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본심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봐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 대화가 뭐냐?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퀄리티를 느낄 수가 있어. 아무리 얼굴 예쁘게 고치고 뭐 뜯어 고쳐도 말투를 딱 들어보잖아. 그러면은 느낌이 딱 와요. 이 사람은 쌈마이구나. 딱 느낌이야. 그럼 아무리 예쁘고 빵디 크고 지랄해도 그냥 바로 손절하는 거지. 형 같은 존재를 얘기해 주니까 진짜 와닿는다. 난 옛날부터 내 25살 때 막 존나 그냥 막 여자들 막 이런 얘기하면 존나 족가시라면서 지랄하겠지만 그런 게 많았어. 근데 먼저 다가오는 여자들 존나 많아. 한 번씩 술 먹다 보면 먼저 자라고 하는 여자들이 많아. 진짜? 존나 부럽다 형.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특징을 내가 보는 거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자가 나한테 어떤 섹스 어필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존나 존잘남들한테 부러운 거야. 개새끼들 아무것도 그냥 개새끼들 야 허우대만 그냥 나도 씨발 나름대로 존나 노력했어. 허우대만 좋아가지고 멀쩡하고 코 좀 오똑하게 태어나고 그냥 그거밖에 없는데 씨발 나는 우리 같은 놈들은 존나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빌빌거려가지고 야 한번 만나줘 야 한번만 우리 어떻게 좀 어떻게 해보자 키스 한번만 해보자 한번 만져보자 이 지랄하는데 야 이 미친 새끼야. 그런 정도의 여자 스타일을 형 같은 사람들은 형은 지금 늙었으니까 그러겠지만 형 전성 해봤어요. 전성기 때 그런 애들을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요 제발. 키스는 좀 아니야.
다녀보실 때 하자고. 오케이, 좋았어. 아, 이런 거 좀 접어두세요, 진짜. 내가 그냥 취한 척 하면서. 아, 오빠. 만화책 같은 거 좀 그만 오빠, 보세요. 오빠, 오늘 저기, 저희 집에 가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 딱 따라가지고. 이런 게 존나 부러워. 난 옛날 남캠 봤을 때부터 그런 게 존나 개부러웠었어. 난 사실 내가 느낀 거는, 솔직히, 나도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미스코리아 친구들이 좀 많아요. 저는 미스코리아 친구들이 많은데 그 이성 친구들 그 친구도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생겼다 그리고 못생겼다 두 개를 나눕시다. 근데 못생긴 거로 칩시다. 자, 근데 어디 자리에 나갔어. 여자들이 만약에 세 명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쁜 여자는 누가 봐도 이쁜 여자라고 확 티가 나. 그치. 근데 이 이쁜 여자의 생각은 뭐냐. 어디 자리를 가든 간에 항상 자기가 주목받던 거에 이게 뭐 적응이 돼 있어. 근데 그런 여자를 꼬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존나 별론 여자한테 있잖아. 계속 말 걸어야 돼. 그리고 이 존나 예쁜 여자한테는 신경도 꺼야 돼. 네 관심 없다. 족 같은 거 꺼져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존나 못생기고 마음에 없는 사람한테 존나 말을 걸다가 이 여자가 만약에 화장실에 간다. 그럼 그때 존나 그냥 갑자기 그냥 같이 가가지고 그냥 센치하게 전화번호 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줘. 여자들이 그래. 여자들은 뭐냐면 존나 적응이 돼 있어. 지가 잘나고 지가 예쁘고 지가 찌직고 방대기 크고 이런 거에 존나 적응이 돼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거를 존나 좋아해. 새로운 거 그거를 노려야 돼. 여기서 형과 나와의 그 온도 차이가 발생하네. 왜? 나는 일단 이쁜 여자 있잖아?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 일단 패배의식에 찌들어있어. 그걸 놓쳐야 되는 거지. 아, 뭐라고 그러냐면 아 누가 봐도 매력적이고 저기 한데 어떠한 그런 그 시그널이 없어. 딱 봐도 그냥 얘는 지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아, 얼빠야. 딱 그게 느껴져. 잘못된 거야. 얘기해봐. 내가 얘기해줄게. 얘기해봐. 내가 이 욕 들고 와야 된다. 근데 죄송한데 이 욕 들고 여자 만나고 싶지 않고 차라리 솔로로 그냥 평생 살고 말죠. 내가 얘기해줄게요. 존나 예쁜 한 번씩 왜 저런 남자랑 만나지? 라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왜? 근데 그게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남자들은 그런 센스가 존나 많아요. 그런 센스들. 여자의 심리를 깨뚫는 센스. 존나 예쁜 여자인데 왜 저런 새끼랑 만나지? 땅다리 같은 새끼.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대가리가 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피해의식 이런 게 찌들어 있으면은 말 한마디 던지다가도 나가다가도 씨발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끝난 거야 그냥. 근데 난 여자는 말을 못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죄송한데. 예. 근데 뭔가 얘는 나는 여자한테 소극적인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여자가 날 먼저 좋아해 주는 거에 대한 뽕이 취해. 어? 아 진짜 나는 여자가 나 먼저 난 여자한테 먼저 말 걸거나 그런 걸 아예 못해. 근데 여자가 나한테 먼저 관심 표현해 주고 되게 적극적으로 하잖아. 그럼 거기에 뽕에 취해. 와. 아, 네가 내가 좋아? 어떤 부분에 내가 좋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자면 나는 옛날에 좀 약간 그래서 괜찮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닌다. 아, 지금은 괜찮아요. 칩시다.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녔어요. 어디 갔어? 내가 차를 좋은 차가 있지. 테이블 위에 올려 놓지 않아. 왜냐? 조금이라도 1%라도 이 차 키 때문에 나를 좋아할 것 같아서. 나는 거진 척해. 재수 없어. 왜 재수 없어?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찾기 때문에? 돈 때문에 나를 만난다.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너는 날 싫어할 거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근데 그런 거 같아. 남자의 진심은 모든 걸 가졌을 때 나오고 여자의 진심을 남자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온다고. 아 맞아. 그지? 그건 맞아. 내가 진짜 바닥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옆에서 챙겨준 여자친구가 좀 못나고 그랬어도 그 여자가 계속 생각나. 인정? 맞아. 그건 맞아. 내가 잘 되고 나서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있는데 달라붙는 사람들 빵댕이 오지고 그렇게 달라붙는 사람들 존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렇지 맞지. 맞아. 그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셋째님을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 그건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지. 형 어려울 때 도와줬구나. 형 어려울 때 다가와줬구나. 형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지. 그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런 거 없었는데 만난 지 한 3년 4년 됐을 때 이제 내가 이제 간 거지. 정진우의 본질을 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형이 대우가 다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 1년 동안 기다려주면 이 사람이는 무조건 책임져야겠다 라는 생각했는데 너무나 진짜 말도 안 되게 편지 뭐 접견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무조건 책임진다 이 사람 끝내야 돼. 맞아. 나도 진짜 힘들 때 옆에서 그냥 이렇게
웃어주기만 해도 그렇게 좋던데 형은 더 힘든 그 시기를 기다려줬구만. 1년이지 1년. 나를 아무튼 남자를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해주고 남자랑 만났을 때 장점이 시너지화되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물론 내보다 나이 어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맞이라든지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나는 따지는 거야. 물론 나이 어린 사람들도 그런 맞이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이 좋은 사람이 있겠지. 근데 내가 경험상으로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연상이 좀 좋아서 지금도 내가 만나면서 연상이로 생각되는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여러분들 좀 구역질 날 수도 있는데 굳이 저의 소중히에 끈적한 액체를 막 묻혀가면서 여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보다 그냥 여자가 그냥 내 옆에서 안심하고 아니, 자는 거 아니, 그거만으로도 나는 이미 한번 했다고 생각해. 야 이 개새끼야. 근데 끈적이라 단어 쓰지 마. 아니 굳이 성인들끼리 성인 남녀끼리 만나가지고 나의 그냥 그 여섯 개의 봉에다가 아니 똑같은 거 네 얘기하고 있어봐. 내 한심 갖다 볼게. 아니 끈적이라 단어 쓸 필요가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 존나 상상해.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괜찮아요. 다 엎어버려. 아 지가 엎어놓고 자기가 엎어놓고 아시죠? 라이프야! 기다려봐. 너 치우지 마. 내가 치울 거니까. 열받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치우면 죽는다 진짜. 오케이. 알겠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여러분들 그거야. 그냥 내가 그냥 굳이 그냥 그런 진이 가정을 생략하더라도 나를 믿고 내 옆에서 내가 만져도 안 만져도 내 옆에서 믿고 그냥 눈 감고 자주는 여자를 보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그냥 내가 확신이 들고 약간 그런 게 있어. 알았어. 나 그냥 병신이야. 알았어. 하... 나는 진정성 있고 뭔가 좀 그런 정말 한꺼풀 벗기고 또 한꺼풀 벗기고 거기에서 더 진정성 있는 한꺼풀 벗기는 그런 얘기들을 나는 니네 앞에서 못할 것 같아. 그냥 나 닥칠게 그냥. 얘기 안 할게. 식곤대라고 지랄하는데 굳이 그런 진위 과정을 떠나서 나를 믿고 내 옆에서 그냥 눈 감고 자주는 여자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나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건데 공감이 안 간다고. 그럼 네 옆에 여자 있으면 나의 여섯 개의 봉을 꺼내야겠다. 야! 이 지랄하냐? 이런 개새끼. 그런 개집은 없어요. 형 정신 차리자. 아니 그게 아니잖아 내 말은. 뭔 말인지 알아?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내가 그 여자를 정복하지 않아도 내 옆에서 나를 믿고 어떻게든지 그런 그 소유욕도 내가 이 여자를 정복했다라는 느낌 말고 그냥 내 옆에서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딱 자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게 사랑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 이 말이야. 뭔 말인지 몰라? 희귀꼬머리 같은 새끼. 그럼 형은 무조건 여자랑 뭐 해야 돼? 해야 되냐고? 뭐를? 그거. 뭐? 잭스. 아 씨발 무조건 해야지 사기 전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그런 진위 과정을 떠나서 내 옆에서 그냥 날 믿고 그냥. 척하고. 야 네 그 여자 생각 안 하냐? 왜? 존나 이기적이네. 그 여자 왜? 그 여자는 만약에 그 원하는 게 있으면 너 생각 안 하냐? 그 여자가 원하는데 내가 그냥 안 해준다? 뭐 플라토닉? 뭐 식물이냐 너? 아니 그 말이 아니지. 그래 뭐 얘기해봐. 굳이 그런 진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 여자가 나를 믿고 그럼 한번 잠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다. 좋다. 그 여자가 그렇게 생각한대?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 네가 어떻게 알아? 어머 이 오빠 완전 다르네. 나를 건들지 않네. 그건 처음이지. 아 그런가? 처음이지. 미쳤어. 도라이야. 사람의 3대 욕구를 미쳤어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형 성욕 지리는구나. 아 성욕이 지리는 건 아니고 해야 될 건 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솔직히 형 좀 구역질 난다. 형이 좀 그거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 이 씨발 새끼 상상했네. 혼자서 헐떡헐떡 대는 상상했네. 토 나오네. 아, 신놈이네 이거.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좀 토 나오네요. 왜? 그 낭만이지 하나에. 아 그래? 그리고 사람들 진짜 웃긴 게 뭐냐?
아, 이상형 이상형 하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상형을 몰라요. 내가 얘기해줄까? 논리로. 이상형? 이상형 뭔다 한번 얘기해봐. 나 이상형? 어 얘기해봐.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돼? 어 얘기해봐. 나 개변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기해봐.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어, 예 얘기해봐. 저는 얘기해봐. 가슴이 컸으면 좋겠고요. 그 어. 가슴 위에 그 하얀 그 그냥 피부가 하였으면 좋겠고 그 윗가슴에 핏줄이 비쳤으면 좋겠고. 그렇지 그렇지. 얘기해봐. 약간, 계속 얘기해봐. 어, 그런 게 좋고 얘기해봐. 어 옆가슴이 너무 아름다운 거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리고 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냄새도 좋고. 그렇지. 얘기해봐. 어, 얘기해봐. 뭐라 해야 되지? 얘기해봐. 얘기해봐. 계속 얘기해봐. 백태도 없고 어 몸에 문신 없고 그렇지. 술 담배 안 하고. 아, 그렇지. 약간 그런 거? 얘기해봐. 나한테 모든 걸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여자. 그렇지. 얘기해봐. 계속. 나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좋은 거지. 어, 그렇지. 그게 이상형 아니야? 자. 솔직히 니네도 팩트 아니야? 니네들도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긴 걸 떠나서 네 주제에 그런 걸 바라느냐라고 하는 거 자체가 족 같은 거야. 그건 나의 그런 어떤 그 어? 답답하다. 이상을 그냥 뭉개뜨리는 거야. 이건 그냥 이상이잖아, 이상. 답답하다. 팩트 아닙니까? 어. 자, 이상을 얘기했죠. 어. 자,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 결국에는 성적인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는 존나 까무잡잡하고 이본 같은 누나 존나 좋아했어요. 이본. 근데 결국엔 내가 이본 누나 좋아하는 건 뭐냐? 까무잡잡하고 섹시하고 이런 거 존나 좋아했어. 근데 그 비슷한 여자를 만나봐요. 근데 거기서 환상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 사람들이 이상형을 얘기하는 건 뭐냐? 결국은 이상형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성적인 이상형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성적인 이상형을 만났다. 근데 그게 환상이 깨지잖아? 자기 이상형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상형을 모릅니다. 코트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는 매력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지 틀에 뭔가 가둬놓잖아. 아무도 못 만나. 나는 키 작은 여자 싫어요. 나는 키 큰 여자 싫어요. 족가고. 근데 나는 키 작은 여자 싫어. 팩트야. 팩트지. 키 작은 여자가 나타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매력을 느끼잖아.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야. 아 이거는 아 이건 절대로 안 돼. 솔직히 형. 절대 안 돼. 얘는 여러분 내가 얘 얘기 모르는 거야. 경험이 없어 얘는. 아니야 형 경험 있어. 160 미안데 155, 150 막 7 이래. 근데 키 작은 사람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났는데 이 여자가 지금 20대 30대는 귀여워. 근데 40대 50대 나랑 결혼해 갖고 앞으로 쭉 살 때 아줌마가 됐는데 약간 아줌마인데 키가 157 막 이래봐. 그러면 되게 볼품없어 보이더라고. 난 그거 팩트야. 난 그래가지고 160 이하는 안 만나고 싶어. 자, 157 얘기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자, 오케이. 얘기해보겠습니다. 인정?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딱 존나 귀여워. 근데 40대 50대 됐는데 오케이. 아줌마 됐는데 자, 오케이. 볼품없어 보여. 키 작은 사람은 볼품없어 보여. 오케이. 팩트야. 남자가 여자가. 자, 오케이. 어. 자, 그러면은 네가 사람을 딱 봤을 때 어. 그게 157인지 158인지 159인지 보이나?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았어요. 오늘 이거는 오늘, 평균일 뿐인 거야. 오늘 아야금 왔을 때 어? 너 157? 이랬는데 154야 이러니까 아 그래? 3cm가 틀렸잖아. 인기야 이랬었지. 사람들의 이상형이나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이상형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잖아.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봐라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어, 미안한데 그 150 155대, 155, 157대 다 만나봤고요. 예. 솔직히 저도 키 작은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좋더라고요. 아, 진짜 미안한데. 아, 근데 나도 마찬가지긴 해. 맞지. 못 만나지 아, 알지. 165 이하는 안 만나요, 나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형. 그렇긴 한데. 내 그럴 말이 때가 그 있어. 말이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제발 이상을 따지지 말고. 이미지 관리 존나 해. 165 싫다. 근데 이 사람은 163이다. 어.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존나 매일 느꼈어. 그러면 커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을. 아니, 결혼은 아닌 것 같아. 결혼은 안 해. 결혼? 2세 어.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2세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싶어. 그리고 155인데 나이 40, 50 먹었을 때를 상상해봐. 근데 되게 좀 그래 보여. 안 사귀고 싶어. 안 결혼하고 싶어. 좆된데 임마 이거 지금 좆된 거 같은데요. 어, 미안해 살 뺄 거야. 개새끼들아. 살 빼면 돼. 살 빼고 내가 그런 여자 찾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아직 어. 못 뺐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존나 그, 힘들고요. 그 인정입니다. 그 인정입니다. 어. 예. 저도 옛날에 고도 비만이었어요. 저도 저 고도 비만이어서 알고 있어요. 그 살 빠졌을 때랑 살 쪘을 때랑 인생의 두 분류의 그게 나뉜다고 하는데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하는 거야 아직까지. 어. 형 지금 관리해? 관리하지. 형 많이 먹어? 아니 나는 운동을 요즘 못하긴 해. 어. 내가 옛날에 복싱 코치도 하고 권투를 오래 했었어 옛날부터. 어. 했는데 이제 운동을 못하니까 먹는 걸로 관리를 하지.
탄수화물 양, 단백질 양 그런 걸 정해놓고 아몬드 뭐 이렇게 불포화 지방 이런 걸 먹는 거로 하더라도 이제 되니까. 사실 난 살 쪽을 싶은 생각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은 살쪘을 때랑 살 빠졌을 때랑 내가 두 개 다 겪어봤지만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그러니까 말투가 다르고 다 다르죠.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다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죠. 아, 코트도 저는, 마찬가지죠. 저는 9년 동안 하면서 찐살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빠질 생각은 안 해. 근데 지금 요즘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 코트가 만약에 또 똑같이 지금 여기서 살이 쪘다가 만약에 확 빠져가지고 새로운 걸 느낀다. 그럼 얘는 옛날 그 나는 늦바람은 절대 안 들 거야. 늦바람? 그러니까 만약에 살 빼고 나서 살 빼고 나서 좀 뭔가 자기 관리도 하고 좀 비싼 옷도 입고 다니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사람으로 봐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내가 자기 뽕에 취해가지고 너 먹보야? 너 먹보야? 그거는 이제 너 하룻밤이야. 야 너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 존나 멀리 가네.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 거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야. 그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왜 이렇게 멀리 가요? 그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먹보? 그럼 난 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가볍게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이씨. 가볍게 만난 건 좀 아니죠. 이거 잘못된 거야. 그냥 자기 가볍게 만나가지고 한 얘기 들어봅시다. 근데 형은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 이 사람은 형수님 귀 막으세요. 이 사람은 사귀고 싶진 않아. 근데 사랑한다는 척으로 구라쳐가지고 내가 가고 싶진 않아. 왜냐 내가 양아치가 되니까. 그 가볍게 만납시다. 오케이? 싫어? 그러면 그만합시다. 근데 인정? 그럼 만나는 거야. 이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이런 패기가 이런 아우라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이 형이 진짜 잘생긴 거 1티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되니까 이 형한테 빠지는 그런 게 있다니까. 빠지는 게 아니야. 저기요 저랑 가볍게 한번 한 아니 맨처음 만나가 한 사발에 하실래? 아 전 별론데요. 반갑습니다. 그럼 끄지소. 자, 자 그럼 끄지소. 스바라마. 안녕하십니까. 가볍게 한번 개꿀? 이게 도라이냐 이거 도. 뭔가 유대감이 있을 때 형 뭐라 그러는데? 그냥 뭔가 술도 마시고 이렇게 친해졌을 때 오빠는 미안한데 형 화내지 마. 오빠는 미안한데 니랑 한번 반사발이 하고 싶다. 그리고 니 버리고 싶다. 이 또라이 아니야. 왜냐면 내 미래에 걸림돌은 닌 좀 아닌 것 같다. 닌 대가리 텅텅 빈 것 같고 그냥 내랑 한번 가볍게 육체적인 잭스 한번 가자 막 스바라마 또라이 이러면 누가 그래? 오빠 좋아요. 그러면 바로 신고 당하는 거야. 바로 그냥 저기 로즈 모텔로 이렇게 하면 바로 신고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신고 당하지. 근데 우리 그냥 서로 불편한 거 없이 뭔가 구속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우리 서로 시간 될 때 좀 볼 수 있겠나 하면서 하면 가면 어떻게 만나자고 하는데요? 그거 얘기해봐. 이 얘기를 안 한다고 여자들이. 이 얘기를 던졌을 때 그냥 좋으면 오케이 아니면 아니다 얘기하지. 그게 가볍게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여자들이. 저랑 가볍게 만납시다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래 형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냥 뭐 알겠어요. 뭐 아니 뭐 그냥 야 이 존잘러 이 개새끼야 웃으면서 아니 얘가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맞아 내 말이. 아니 형처럼 생기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 아니 존못의 삶을 몰라. 야 니네 공감해주는 척하지 마 이 아니 이 새끼들 아까 얘기했지. 아까 똑같이 얘기했잖아. 이쁜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만 만난 게 아니라고. 어떻게 뭔가 빨아당기는 거 닥쳐. 진짜 모르네. 매력이고 와 여자들은 진짜 단순하다니까. 맨날 느끼는 걸 느끼기 싫어. 어디 자리 가도 이 새끼들 나한테 꽂히겠네. 니들 어차피 나 좋아하게 돼 있어 병신들. 이런 느낌에서 판을 깨줘야지. 이 새끼 쉬바새끼 나한테 관심이 없어? 개같은 거 이 남자 뭐야 이런 거를 해줘야지 여자들이 나한테 꽂힌다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외모가 진짜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 맞다니까. 나 진짜 답답하네 진짜. EX 맞잖아. 공준. 내가 만약에 이 마인드 가지고 있다. 유민이한테 장난 못 쳐. 장난 절대 못 치지. 근데 나는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장난치는 거지. 편하게.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근데 형이 하는 장난 좀 나도 칠 수 있어. 아 그래? 계속 해 그러면. 근데 이렇게 더러운 짓은 안 하고 싶어. 아니 유민이 이러고 있는데 유민이 팔꿈치에다가 이 지랄하고 있어. 아니 이게 아니고요.
아니 툭툭 쳤어요. 야 드립 빨리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빨리 쳐. 이걸 얘기한 거죠. 본인 방송을 재밌게 살려주기 위해서. 이거는 뭐야 이거. 아니 맞다고. 근데 본인이 아까 이게 아니고 이상한. 아니야. 괜히 아니야 하는 거 봐. 아 진짜로. 얘 되게 친해 얘는. 우리 저기 내 여자친구랑도 되게 많이 만났고 여자친구가 민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아니야. 아 소데스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지. 습관이라. 돌았나? 습관이 무슨 습관이야? 지금 8년째 만나고 있는데 돌았어. 어? 아니, 맞아요. 저는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피해식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여자한테 거부당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좋아해 본 게 되게 오래되긴 했어요. 10년 넘었어요. 여자를 먼저 좋아해 본 게. 근데 그게 자신감이 존나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거절당하는 게 너무 싫어. 어? 거절당하는 게 너무 싫어. 어떤 거절? 네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애초에 안 될 거란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든다면 얘가 정말 내 스타일이고 그래. 그러면 얘한테 말도 걸고 싶고 하는데 한번 걸어봐. 걸어봤는데 얘가 좀 퉁명스럽게 딱 그냥 뭐 키읔 하나 쳐가지고 그냥 얘가 이런 식으로 대답해. 그러면은 아 카톡 얘기하는 거야? 어 그냥 아 씨발 아니다 그냥 그 생각하는 거지. 어 카톡. 맞아 나 찐따야. 맞아 나 찐따야. 니네가 100kg 넘어봐 찐따 안 되나. 야 근데 카톡 내가 알기로 내가 아는 100kg 넘는 형들도 많지만 카톡 문자라는 게 진짜 웃겨. 크란 자체가 네가 보기에는 크 한계가 존나 비웃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존나 즐거운 크일 수가 있어. 나는 뭐가 좋으냐면은 오빠 뭐해용? 크 이거 하나 오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 그 좋을 수 있어. 내 같으면 바로 전화해 그냥. 내 생각이 낫다는 거잖아. 그럼 바로 전화해야지. 거기서 뭘 하다 보면 존나 말려요. 글자라는 거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 보여. 그래? 어 얘는 존나 즐거워서 크한 건데 네가 보기에는 아 씨발 크한 게 아, 비웃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반대 그냥 바로 전화 때려야지 그냥. 알겠어. 그럼 만나야 돼. 자신감 있게 만나야 되고. 어 자신감 있게. 그리고 좋아하는데 저한테 안 되고 그냥 나도 사실 사람 만나보면서 사귀자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요즘에는 사귀자 해야지 사귄다더라고. 어 맞아. 왜냐면은 그게 두려우니까. 여자 입장에서 먹바당할까봐 두려워. 나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래서 내가 뭐냐면은 뭔가 느낌 있으면 전화해서 만나. 전화해서 만나자 했어. 싫다 해. 그럼 난 막 관심 없는 거잖아. 그럼 꺼져. 난 관심 없어? 꺼져. 그럼 다른 여자 찾으면 돼. 오케이 꺼져. 너 나 관심 없어? 꺼져. 꺼져 꺼져. 아무도 없어. 야 이 개새끼들아 날 좀 좋아해줘 씨발남들아. 이거지.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그건 너무 아니야. 그것까지는 아닐 거야 호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 있어.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락했는데도 만나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거지. 사귀자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하면 존나 부담스러워. 그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는 연애야. 그거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근데 되게 신사적으로 행동해 본 적이 한번 있었거든. 근데 그게 뽕이 차오르더라고. 착각인 거지. 한번 얘기해 봐. 뭔데? 그러니까 오빠 신경 쓰지 마. 너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서 자도 돼. 괜찮아? 벌써부터 좀 봐. 나 너한테 아무런 터치하지 않는다. 오빠 쿨한 사람이야. 잘게. 자는데 오빠 씨발 진짜 나 오빠가 좋아서 오빠 옆에서 자는 거예요. 빈씨 같은 거지. 와 그러니까는 스킨십을 하기가 싫어. 그냥 이미 바로 개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바로 뒷대가리 잡고 씨발 그냥. 난 이미 한번 얘랑 잔 거야. 그 얘기 하니까는 와. 나는 난 내 여섯 개의 봉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쫙 풀어지면서 뭐 아 이게 사랑이구나 씨발 핑크빛이 뽕뽕 터져. 어? 이거야. 답답하다 진짜. 정말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네. 아 안 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잘했어. 형 같았으면은. 어?
그럼 내려서 마 개새끼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마 아니지. 니 족 고양이 자세를 봐라. 스바라마 니 족 가려야지. 고양이 자세 할 줄 아나 게라스가. 어 좋다마. 어 답답하네. 조금 더 가라. 오케이 허리 좀 더 활처럼 휘어봐라. 오케이 좋다마 간다이. 이랬겠지. 니 족 가려야지. 그럴 때 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도 그런 마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나는 너무나 지금 너한테 솔직히 옆에 살도 부비고 싶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난 참고 있는 거였는데 네가 먼저 말해주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런 멘트든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좋아한다는 얘기가 네한테 얘기 나와서 너무 미안하다. 그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쓱 다가가면 끝나는 거지 그냥. 아 후회되네 그때 그렇게 할 걸. 참 씨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헤어졌지 그러고 나서. 답답해. 쉬고 걸어라. 시고 걸고 씨발 어? 술이나 처먹던가 뭐 이게? 아 답답하다 답답해. 아 이럴 때 유민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럼 전화기죠. 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존나 좋아해 진짜로. 유민이 존나 좋아해. 어 이 여자의 마음을 알고 모르고가 그 차이네. 자신감이 남자는 자신감이 존나 있어야 돼. 왜냐 여자들은 남자는 존나 기대고 싶어. 형 형수님 오래 빨리 어? 형 오래 없는데? 아, 위에 채팅이 그런 게 있었네. 형수님 빡치셨다고 빨리 오래. 아 진짜요? 카톡 한번 볼게요. 카톡 없는데 카톡 보내주세요. 저기 세진이 카톡 좀 보내주세요. 아 네 네. 가게요. 형 근데 오늘 되게 재밌었다 형. 형이랑 나랑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형이랑 더 재밌었던 것 같아. 형이랑 나랑 똑같은 수준이었으면은 재미가 없었을 거야. 야 유민이 카톡 왔는데 전화 씨발 7개 왔네. 7개 다음에 언니랑 해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마무리 잘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왜 이거 나한테 굳이 보여줘? 어? 나 안 보고 보여줬는데 죄송합니다. 유민이 관리하네. 자, 전화할게요. 이제 내리운전. 어? 주소 얘기 나오면 안 돼. 형 들어가 이제. 태훈아 그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그 막 그런 플라토닉 같은 거. 아 그거? 그 식물만 하는 거야. 알았어. 식물. 알았어요. 알았지? 이제 앞으로 그냥 머리채 휘어 잡을게. 그래. 이 개 같은 거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씨발. 야, 온나 돌아다니 임마. 마음에 드는 거 아이가? 아니면 집에 가든가. 전탁해라. 오. 딱 이렇게. 오케이. 오. 마음에 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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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빨어. 야, 이 미친 새끼. 물 마시지. 우리 간접 키스한 거야, 개새끼야. 헤헤헤헤. 우리 간접 키스야, 이 개새끼야. 컨셉이라고 해줘, 제발, 씨발. 맞아, 나 컨셉 아니야. 사실 실화야. 사실 실화고, 그렇다 이거야. 꾸꾸까까. 형, 불렀어? 아, 불렀어. 내 뿐 또, 나 또 형. 랄프랑 금방 치워. 플라톤이 좀 그만. 아니 플라토닉만 한 건 아니야. 알아. 너의 그런 거 나 알 수 있을 것 같아. 재미로 얘기하는 거 알 수 있어 나도. 맞아. 컨셉 유지도 좀 있지. 그리고 있지. 재밌으니까. 그거 나도 알고 있지. 이렇게만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아 형을 되게 재밌었다. 형. 근데 진짜 오늘 생각보다 꿀잼이었어. 근데 좀 알찼어. 다시 보기로 따졌을 때 우리가 1등이었던 것 같아. 솔직히. 솔직히 따져봐. 미안한데 그건 아니야 형. 김봉준 6만명 찍었어. 다시 보기로 따졌을 때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순수 재미로 봤었어. 형 마이너즈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봉준이 오늘 그 마이너즈 가가지고 한 거 봐봐. 진짜 재밌게 하더라. 무한상사 느낌 나더라. 근데 그거는 BJ들끼리 어떤 그 티키타카 다 돼야 돼. 티키타카 형이랑 나랑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되면은 그게 가능한 거지. 나도 봉준이는 진짜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봉준님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킹기훈, 기훈이랑 제일 잘 어울려. 기훈이랑 제일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조합은 철구는 철현중. 그거 이상의 뭔가 이게 없다고 생각해. 봉준이는 킹기훈하고 둘이 만났을 때 존나 재밌고 철구는 뭐 옛날에 그 뭐 비글즈? 이거 난 솔직히 별로고 철현중 그 다음에 그렇게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 아, 연보성을 못 만나봐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뭐 제대하고 아프리카 방송하겠지. 그때까지 내가 현상 유지 좀 잘하고 있으면 연보성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리고 코트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코트 방송을 본지는 솔직하게 따 생방송 본지는 나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누구랑 엮여가지고 같이 하고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 하는 거에서 퀄리티 자체는 방송에서 일단은 남들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지. 그건 맞아. 난 철박이 맞아요. 철구 전화 좋아합니다. 나는 솔방만 있어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퀄리티 내주신 사람 없어요 솔직히. 그건 맞아. 준비 존나 하고 그 다음에 방송 화면 넘어갈 때 이런 퀄리티 저런 퀄리티 그런 거 모르지 사람들. 멋있지. 아프리카 감성을 조금 조금씩 배워가야지. 조금 조금씩 배워가야지 진짜. 근데 확실히 저는 그건 버리려고요. BJ가 이 BJ가 10명이 보건 5명이 보건 그 BJ 안에 내포돼 있는 그런 잠재력 같은 거는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해봐야만 아는 거야. 그건 맞는데 해봐야만 아는 거야. 맞아. 근데 못 버릴 것 같아. 어떤 거? 편견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 편견? 근데 좀 여자들한테 편견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 다가가지 않는 거지 아예. 다가가지 않지. 맞아. 다가가지 않아. 그건 맞아. 상대방이 내 입장 내가 그 옷다리라 하더라도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그건 맞아. 그럼 네가 알아서 크든가. 어쩔 수 없으면 없는 거지. 메이저랑 하세요 그냥. 옥타곤 휴식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정답이 없다는 말이 맞긴 맞지. 지금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재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 누구나 다 확고할 때가 있었어. 새로운 걸 가져와가지고 새로운 게 뜨면은 아 이게 맞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나 다 학고일 때가 있었었는데 나는 학고가 없었어. 진짜 나는 학고가 없었어. 그때 경쟁 상대가 없었어. 나는 되게 시기를 잘 타고난 게 있던 것 같아. 맞지. 그 당시에 지금 내가 하라면은 좀 빡세긴 했을 것 같아 진짜. 맞아. 아니야 진우 형 오늘 이후로 많이 볼걸? 아, 이걸 형 오늘 이후로 많이 볼걸? 시청자? 그지 똑같아. 근데 이번 주 월요일은 한 뭐 200명이 되겠다. 그리고 뭐 조금씩 줄어들 거야. 그 사이에 내가 뭐 준비해가지고 좀 재밌게 형도 BJ들이랑 그런 거 관계 쌓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 나는 그래가지고 음방 근데, BJ는 되게 친한데 그건 맞아. 안 돼 솔직히 안 돼. 그건 맞아. 형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힘들긴 한데. 맞아. 급할 거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늦은 건데. 뭐 괜찮아요. 내가 뭐 진우 형은 닝구 형 라인이라고? 난 닝구 형 요즘 뭐해? 닝구 형 인천에 이사 왔어. 아 진짜? 연락 왔더라고 형님. 형님 매일 도와줬어. 그 랑츠라고 있어 알아? 랑츠가 아무런 나랑 연관도 없는데 탐방을 왔는데 형님 노래 한 곡 들어왔습니다. 내 굿다리 때. 근데 탐방 오면 노래 한 곡 듣고 가잖아. 근데 임마 두 시간 동안 있어준 거야. 그럼 내가 그 노래 그때 한 60곡, 70곡 했어. 아침 7시인가 8시까지. 그래서 그때 존나 시청자가 늘었어. 하루에 즐겨찾기가 1000개 늘었거든. 그러면서 닝구 형도 만나고 해서 형님 그 많이 도와주고 했었지. 하방도 하고. 그게 언제야? 그게 한 8개월 넘었지. 그러면서 좀 제자리 찾고.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무조건 메이저한테 빌붙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랑 같은 지금 심리를 가진 사람. 나 지금 솔직히 많이 안 보는데 나 정말 잘할 자신 있고 정말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방송을 재밌게 할 수 있다면은 내 한 몸 내줘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뭔가 하면 되긴 되더라니까. 진짜로. 그래갖고 내가 항상 생명의 은인은 랑츠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거든. 근데 랑츠 누군지 몰라요. 그냥 리니지 하는 얼굴도 안 까. 아 그래? 그냥 천딸이면 되거든. 형 게임 안 하지? 형 게임 안 하지? 게임 안 하고 나는 게임은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요즘에. 별의별 게임 다 했습니다. 이제 안 할게요. BJ들이랑 뭔가 쌓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 형 피곤하지? 아 나는 어차피 12시 자. 아 진짜? 나 진짜 여기 와서 지금 첫 끼였어. 이거 치우고 빨리 자. 자야지 이제. 자 씨발 근데 또 곤란하네. 또 전화 안 오네. 28일 날이에요 28일 날. 예.
전 욕심 안 부릴 거예요. 드립 칠 타이밍 보고 들어가지. 예, 막 욕심 부려가지고 하면은 억텐이 딱 느낌이 나니까. 화이트 피치님 10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장 켜자 우리. 어? 전장이 안 켜요? 전장이요? 안 켜도 돼. 지금 할 거 없으니까 전장 켜면 좀 괜찮나 괜찮나 싶어 하고 얘기한 거야. 그냥 고래밥이나 먹어요. 요즘에 고래밥이 존나 커요. 내가 생각했던 고래밥이 아니네. 어 맞아 맞아 맞아. 마음에 드네. 냄새 안 나고 뭔가 프레쉬해요. 여러분 다 그 착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어떡해요? 네, 요금 올려주세요. 네. 예. 네. 왜요? 뭐래? 그 요금대는 가는 사람이 없대. 얼마? 2만원. 그래서 25,000원 올려가지고 찾아보겠대. 해야지, 이거. 어, 다 차보고 왔네. 배고파 뒤지겠다. 내가 집 앞에 가가지고 존나 씨발 뜨끈한 국물 있잖아. 그 벌근 거 그냥 막 고기 구 있는 거 그냥 밥 말아가지고 청양고추랑 존나 씹어 먹고 자고 싶어. 나는 바로 잘 거야. 그래 너는 먹지 말고 자. 술을 많이 먹었어. 어. 배고파 뒤지겠다. 와. 술 다 먹고 또 먹으라던데. 나 집 앞에서 소주 한번 부르겠다 그냥. 어? 유계장에다가. 예봐야 술 그만 먹어. 내일 방송해야지. 응? 방송해야지. 아 맞다 맞다 맞다. 형 상쾌함 없지? 아 없다 없다 다 줬다. 아 두 개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뭐. 세 개 물라 그랬어? 응. 아 두 개 먹었으면 충분해. 어. 그래? 세트님 이제 금방 갑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 집에 여자친구가 기다리는 게 되게 좋긴 하다. 네, 아 밖에 나오는데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섭다 하길래. 결혼할 때 약간 결혼하면 약간 좀 내 로망은 이제 그 와이프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근데 약간 그런 옷을 입은 거지. 그러니까 추리닝이긴 추리닝인데 회색인데 몸에 짝 달라붙어서 몸에 맵시 딱 드러나는 거. 바로 뒤에 가서. 그리고 그 막 팬티 라이너가 라인 같은 게 살짝 드러나는 거. 바로 가서. 나왔어. 응 왔어. 앉아. 밥 해줄게. 그러고 있는데 슥 봤는데 그럴 때. 그때 가서 그냥. 개 같은 거 눈물이 잡고 가만히 있어 조카 가만히 있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형은 너무 근데 강압적이다. 나는 그렇게 안 해. 욕 안 쳐요? 너 한 방 줄까? 이렇게 하는. 아 씨발 야 무슨, 너 좋아? 무슨 게임하냐 너 이거야? 너라니 야 너 그러면은 그럼 가자고. 그렇지 어 그래 한번 가자. 어 너 한 번 준다. 어 이거지. 어 최민 씨 그거 뭐지? 그 악마를 보았다 해서 그 장면 있죠.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아니 그거 말고 그 뒤치고 와 나 그 장면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너무 생생하고 너무 와 그거 그 연기하고 나서 트라우마 났대. 재미 아 그래? 난 그거 너무 나한테 너무 그랬어요. 약간 로망 같은 거? 로망이 아니고 그냥 좀 아무튼 뭐 네, 나쁘지 않아. 형님 들으셨죠? 예 기다려. 아 부럽네. 아니요 지밥이래요. 아이씨 와 진짜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이렇게 이 새끼가.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래야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주 좋더라고. 그러니까 모닝콜을 그런 식으로. 아니 말투가 좋겠네. 자고 있을 때 밑으로 주는 것도 아 좋더라고. 이 씨발 무슨 개 같은 말투야. 아니 그냥 한번 좋더라고 그게. 모닝콜을 그런 식으로. 아 뭐 그거는 뭐 좀 깨워주더라고.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있지. 나 항상 그건 얘기하거든 나도. 근데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맞아 남자 로망 그 비슷비슷해. 뭐 그런 건 있습니다 하면 얘기하는데 맞아. 자다 보니까 까먹고 자기도 피곤하니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아는 여성이 있어요. 맞아 맞아. 남자의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험으로. 타고나는 건 나는 생각하거든요. 알아서 그냥.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너무 좋아. 진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배웠을까? 약간 이런 생각. 아 그런 생각하면 좋댑니다. 맞아.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 좋대요. 그래 따지면 전남친들이 다 같이 죽겠지. 니는 딴 여자 안 만났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나는 딴 여자 안 만났냐? 그건 과거에 안 좋아하면 좋다는 거야 사람이. 모르니죠 도레이세리아. 조선족 분이신 아니시죠? 아직 좀 요즘에 아니 좀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좀 주무시고 해서 7시인데 세진님 예 예. 다음에 형네 집에 한번 놀러 가도 돼? 좋지. 그럼 강아지 좋죠. 강아지 키워요? 나 강아지 15년 17년 키우다가 가가지고 아. 이제 안 키워. 무서워서 좀 마음이 아파서 안 키우지. 형네 집에 가서 밥 한번 얻어 먹어. 좋지. 우리 집 앞에 되게 맛있는 알탕 집도 있고. 아니 형네 집에서 알탕 가져와서 끓여서 먹을 건데. 형수님 약간 피곤해. 그래 코트 온다 좀 해줘 하면 아이씨 발 진짜. 코트가 뭐야? 세태님 이따가 오후 3시에 방송할 겁니다. 얼굴 보고 싶어서 한번 가보세요. 아씨발 이 얘기하면 저도 존나 뭐라 할 것 같아. BJ 부부가 진짜 좋긴 해. BJ 부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아침에 자잖아. 근데 이 사람은 좀 낮에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내가 잘 때는 일어나고 내가 일어날 땐 자고. 그러니까 너무 쓸쓸하니까 그냥 BJ 한번 해보면 그냥 소통 방송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했다가 약간 좀 이렇게 재미를 붙이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소통 그냥 하면서 그런 상황이지. BJ 부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 빨리 살 빼고 나도 BJ 여BJ나 만나야겠다. 여BJ 말고 딴 사람 만나도 되지. 굳이 뭐 BJ라고 찾아야 되나? 아 일반인 싫어. 일반인은 이해 안 해줘 방송에 대해서. 아닌데 개인적으로 나는 옛날에 노래할 때 노래하는 여자 만나봤을 때 좀 별로였는데 같은 업종은 존나 별론데. 성격이 문제 아닐까? 근데 성격은 존나 잘 맞았는데 같은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뭐 신비로운 것도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 굴러가는 꼬라지 자체를 BJ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너무 좀 잘 아니까 좀 그렇더라고 나는. 그래서 좀 약간 별로더라고. 160 이상 여성분들 혹시 지금부터 떡상을 바라신다면 제가 지금 진짜로 PT 받으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거든요. 살 빼고 나면 품절난도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부터 정립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고요. 맞습니다. 없고요. 예, 없고요. 없고요. 빼고 얘기해야죠. 예, 없습니다. 백날 얘기보다 아무 의미 없고요. 맞습니다. 뭐냐고 얘기하세요. 예, 아시겠죠? 예. 소리 없는 아우성이고요. 예. 근데 왜 나이 그러니까 이런 걸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나는 무조건 나이 어려야 된다. 아. 그럼 피곤해져. 진짜로 존나 피곤해져. 네가 딱 봤는데 나이 몰라. 얼굴 보면 나이가 보이니? 딱 봤어. 어, 존나 좋아. 대화해봤어. 아니야 형. 너무 좋아. 아니야 근데 피부에 탄력도가 자, 틀려. 좋다. 자 그럼 우리 내 여자친구 있지. 내보다 훨씬 어려 보여. 그럼 예를 들어서 만났어. 관리를 잘하신 거지. 그러니까 관리 잘하는 여자 만날 수도 있잖아. 딱 여자 만났어. 아 씨발 대화보니 존나 좋아. 와 이 사람 너무 좋아. 심장 떨렸어. 얘기했어. 33살? 34살이래. 그러면 어? 한 살 맞네? 싫어? 이럴 거야? 이런 도라이 같은 새끼. 아니 근데 그 어림은 정말 최고의 무기야. 아, 나는 뭐가 문제야 그게. 피부의 탄력도라든지 약간 그런 백치미도 나이 많은 사람의 백치미랑 나이 어린 사람의 백치미랑은 천지 차이야. 나는 전혀 그 피부의 탄력도를 몰라. 자 한번 따져보자. 그냥 피부의 탄력도 보려면 일단 이제 뒤에 이렇게 이러고 있어. 이러고 옷빨리에 딱 팍 하잖아? 뭐 어딘가 털려. 탕당당당당. 맞아. 탕당당당당. 알지. 자 한번 물어보자. 그럼 네가 그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는 나중에 안 늘냐? 그럼 나중에 또 바꿀 거야? 다른 사람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 장난이고. 아니 그 여자랑 같이 늙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 여자의 젊음을 내가 취하는 거지. 변하는 거라니까 결국에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그냥 개들이 치는 거야 여러분들. 예. 유튜브 이제. 그 나쁘지 않아. 그 삶이 솔직히 나쁘진 않아. 군 라이퍼야. 한두 명이 아니고 존나 많잖아요. 그 나쁘진 않아요. 그건 잘 선택해야 돼요. 솔직히 나쁘진 않아. 그냥 그 여자의 그 내 여자가 막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간직하는 거지. 아 결국에는 근데 다 변하는데. 시든 꽃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시든 뭐? 시든 꽃도 사랑하는 시든 방법. 꽃. 맨날 예쁠 수는 없잖아 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 그럼 나도 그건 이해하지. 근데 어. 그 피부의 탄력도는 어때? 나이가 확실히 강점인 것 같아. 니도 늙잖아. 나도 늙지. 어. 나도 늙은데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외모를 많이 안 봐. 형도 알잖아. 그래서 참 다행이야. 난 내가 여자로 태어났잖아. 어. 난 포기해. 난 바로 매갈해. 마! 한나마! 마누! 예? 이번에 안 잡히면 진짜 빡친다고 얘기해줘요. 씨가 보이스피싱인가? 아니 씨 2만원부터 시작해. 2만원에서 2만5천원. 2만5천에서 3만원. 에반데. 그니까 안, 야, 나 시간도 그렇고 안 갈라 그런데 내가 이건 늦게 봤거든 옛날에도. 아, 그래서 한 3번 4번 정도 내가 늦게 왔었어. 어. 동네가 그래서 그래. 어, 아 좋겠네 진짜. 씨가 배팅하는구만. 어. 그래 덜한나. 니보다 내가 더 잘한다. 덜한나. 야 그러니까 많이 올렸네 돈을. 만원 50% 올린거죠. 50% 2만원에서 키로수로 따지면 14kg인데 3만원 달라가는거지. 줘야지 근데. 어쩔 수 없지 방송하니까. 어찌됐건 뭐 근데 결국에는 뭐 인천에서 그 형, 형 어? 방송 안했으면 삑삑 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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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습니다. 아! 난 노범 기간이잖아. 아. 출소한 지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좀 약간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집행유예 그런가요? 노범 기간이라고 있어요. 노범. 노범. 3년 정도. 집행유예랑 다른 느낌. 그래서 절대로 아무리 일 받아도 그냥 참고 이러지. 얼마 전 술 먹으러 가서도 존나 까부는 놈들 많았는데 존나 꾹꾹 참고 막 그런 것도 존나 많았지. 절대로 먼저 손 안 내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밖에 나오기도 싫고 집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난 집에 있는 게 좋아. 집에 있으면 사건 상고가 안 돼요. 절대 없지. 밖에 나가면은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홍대라든지 좀 약간 사람들 내가 홍대를 싫어해. 강남에서 생각보다 사고 많이 안 나. 강남에서는 지구대 출동이 많이 없어요. 근데 홍대에서 이태원에서 존나 많아요. 이태원과 홍대에서 존나 많다고. 술 먹고 싸움 같은 게.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그런 게 다가왔을 때 나도 참을 수 있지만 선을 넘어버리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띵 받친다고. 그러다 실수할 수 있어. 왜냐 내가 나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형 안에 흑염룡이 있기 때문에 형의 라이트 펀치 한 방에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람은 손만 대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그냥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집에 있는 거죠. 홍대랑 그 이태원 그게 제일 심하죠. 저는 누가 시비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 시비를 누가 걸어? 걸 수가 없죠. 평소 말할 때도 아 그래? 야, 좀 버섯 좀 구워라. 마늘 좀 먹자. 야, 깻잎 좀 저기요, 깻잎 좀 주시겠어요? 약간 이렇게 하지. 태훈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홍콩에 그 쩐주들 있어요. 홍콩 마카오에 금세고 옷 입고 다니는 그 한 1,000억씩 들고 있는 쩐주들 있거든요. 그 관상이에요. 돈 존나 많은 관상. 그러니까 뭔가 판사들 뭐 한 10명 알고 있을 것 같고 대통령 바로 전화할 수 있고 뭐 그런 느낌의 관성이 맞긴 해요. 그냥 탐욕스러운 이제 탐관오리상이다. 탐관오리가 아니고 능력자라고 봐야죠. 그건 탐관오리는 아니죠. 저는 밖에서 진짜 공손하죠. 누가 시비를 걸어본 적이 없어갖고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진짜 인터넷 보면은 지하철에서 무개념 아줌마 아저씨 있으면은 내가 한마디 하고 싶거든. 다들 막 지켜보고만 있고 답답하니까. 그렇지. 하고 싶지. 존나 하고 싶지. 근데 내 앞에서 그런 일 안 일어나. 너무나도 모범 시민들이야. 그게 정상이야 사실은. 그래서인지 뭐 술집을 가거나 그래도 시끄럽게 떠든 사람도 없고 뭔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되게 그랬었죠. 밖에서 시비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그럼 다행이다. 나는 근데 타인들 그런 게 누가 봐도 이 새끼가 완전 또라이다 하면은 그걸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갖고 괜히 나서는 거야. 그래서 존나 싫어하는 거야. 나도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 만약에 형이랑 나랑 술 먹고 있는데 누가 형한테 존나 시비 걸어. 형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아. 만약에 형이 아 나봐 그러면 형 싸워 갈게나 이러고 갈 거야 나는. 왜냐면 나봐 하는 순간부터 이 형은 손절이야. 왜냐면 아 진짜로 그 너무 싫어. 남자의 그 테스토스테론에 취해가지고 막 이질하면서 씨뭘 막 이질하는 거 개병신 같아. 나이 처먹고
난 그거 진짜 싫어. 근데 그게 쓸데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 뭐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돈을 안 내고 째라든지 째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그거는 내가 나선다고 생각하기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지인을 누가 괴롭힌다고 하면은 또 모르겠죠. 왜 그러시는 거죠?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마탱이 갔어. 그러면은 일단 뭐 카메라로 찍든지 제가 증거를 남기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지. 경찰에 신고 당연하지. 나도 하지. 거기서 내가 막 싸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벌써부터 뭐 다른 여자 앞에서 가오 잡으려고 갔다 왔겠지. 아 저기 뭐 하시는 거 지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거 없네. 그건 아니야. 이거 아마 막 한 붙을래. 이 지랄하면은 그건 아니야. 야 싸워 안녕. 그럼 난 가버려. 그건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나 아무도 못 나서고 있을 때는 나서줘야 되는 거지. 누가 보더라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면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거지만 그런 건 이 좀 난 나서지도 않아 그냥 나서지도 않고 그럴 것 같아. 그것은 그런 곳에서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내 편을 들어주거든. 무조건 그럴 때는 네가 아무리 법을 어겼어도 네가 나서는 게 맞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만 그냥 하는 거지. 요즘 이제 도와주면 피해만 본다고 맞아 그런 거 맞아. 있어. 족 같은 거야 법이. 법이 족 같은 거야. 갑자기 가만히 있었어. 외기 잘하고 있다가 아우 씨발 코트 너무 재밌다. 이 씨벨로바 하면서 면상을 한 대 풀렸어. 근데 열받았어. 나 야방하고 있는데 시비 걸면은 나는 세아 영상 보다가 나 그럼 못 참을 것 같긴 해. 그렇지 그렇지 나도 그랬어. 난 그럼 바로 그냥 약발방에서 하던 것처럼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길 걷고 있었고 방송하고 있었는데 그쪽 비치지도 않는데 왜 저 시비 거시죠? 아니 그냥 비아냥거리 빈정거리잖아. 아니 코트 형 아니까 이렇게 한 거죠. 아, 죄송한데 제가 그쪽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다가 맞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술 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물리적인 힘은 학창 시절에만 통하는 겁니다. 잘하실 때 이렇게 그 삼류 조폭 쓰레기 드라마만 보고 잘하셨나? 병신이네요 그냥. 이러면서 아이를 꼭 줄 것 같아. 근데 그게 야방에서 안 먹힐 수 있다니까. 바로 주먹달 나온다고? 그러면 그냥 뭔가 불편해지잖아. 나는 이제 맞으면서 아! 나 맞는다 맞는다! 와! 맞는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맞는다는데 한 대 맞고 갑자기 정신 잃고 막 그 정신 잃어가 눈 돌아가고 이빨 빠지고 이래 보면은 그것도 골치 아프고 방송하는 이빨이 나간다고? 이빨 나가지. 인중 잘못 한 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때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누가 시비 안 걸 것 같아 나는. 그건 몰라. 군이도 많이 걸어. 최고는 솔직히 약간 생긴 게 몸은 진짜 괜찮아. 몸은 진짜 등치 좋아. 근데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어. 좀 뭐라 해야 되지? 생긴 게 약간 좀 뭐가 좀 만만? 만만한 그런 느낌이야. 왜냐면 너구리상이라서 약간 그 어둠이 없어. 구김이 없어. 근데 너도 되게 호감이야 얼굴이. 너는 네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나? 난 그냥 거의 그냥 포스트 최민식.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이것도 존나 착각인데. 그 나을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나을? 무슨 나을? 나을 자기가 나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 나. 사랑해. 고마워. 그래서 뭐 아무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뭔 소리고 이거 돌았나? 나한테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카톡 보내는 거는 긴장하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여자 BGM 참 좋을 텐데. 이 마름이 집에 잘 좋다겠어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코트님. 다음에 또 봬요 이거 아니야? 죄송한데 그 한국 전력공사에서 18만 3천 원 빼갔네요. 씨발 존나 많이 나오네 전기세. 전기세? 한국 전력공사 하면 전기 가스가 아니고 맞아 전기세 나갔네요. 예 눈탱이 맞네. 나는 계속 이제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전기세 세고 있네. 18만 이제 앞으로 더 나갈 거예요. 전 전기세 60만까지 내봐갖고 근데 존나 추워요 진짜 솔직히. 진짜 처음 올 때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존나 추워요 근데 솔직히 거짓말 안 해요. 미안하다 진짜. 전화 이번에 오면은 다른 데 전화해가지고 방송 끄고 내가 밖에서 어찌됐건 간에 알아서 해서 가야겠다. 뭐가? 대리 전화 안 오네. 미친 거 아이가. 형 어쩌지? 아니 왜 여기로 안 올라 그러지? 세진님 택시 타고 와주면 씨발 이런 얘기다 기대기 쳐놨는데. 차 때문에
여기 와주면 진짜 좋은데. 와 씨발 욕 처먹어. 저희 집은 거의 그냥 은행이에요. 은행. 예. 은행식으로 에어컨을 틀어요. 자고 하고 싸고 가라고 놓고 가라고. 아니야 자고 일어나면은 형 얼굴 보면 좀 어색해. 시기 꼬마리 같지. 형 일어났어요? 뭐 일어나서 밥 먹으면 괜찮아. 어? 얘랑 일어나잖아 밥부터 먹어. 아 저기 비타랑? 바로 밥부터 먹으면 괜찮아. 사실 불편해요. 우리 집에서 누군가 자는 거 진짜 너무 불편해. 니가 집에 자라네 전화. 아 어쩔 수 없지. 나 광주에서 하는데 그럼 어디서 저기를 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종이 내 이상이 맞나 안 맞나 봐봐. 응. 니가 자지. 응. 일어났어. 응. 쟤는 없어. 간다고? 응. 네. 아 맞다 그럴 것 같아 약간. 응. 그럼 나 땡큐지. 어. 근데 만약에 니가 잤다 일어났다 어. 있다 그러면은 순댓국 한 그릇 해야지.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돼. 어. 안 갔어. 그러면 순댓국 한 그릇 딱 해야지. 근데 그냥 가면 아주 좋지. 그게 제일 좋긴 해. 근데 솔직히 근데 제일 깔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 몇 시지? 어, 저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어 야 왜 가려고? 아 저 가봐야 돼가지고. 사실 갈 데 없고 배고픈데. 야 그 순댓국이나 한 그릇 하지. 아 형님 다음에 봅시다. 형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가잖아? 그러면은 아주 좋은 인상이 남겠지. 근데 이제 뭐 순대국 먹자 하는데 갑자기 또 순대국집 앞에 가가지고 뭐 또 낮술 드립하면서 막 막걸리 한잔 시키고 이래 보면 존나 골치 아픈 거지. 난 그건 싫지. 난 그건 싫지. 골치 아픈 그러면서 거기서 막걸리 한잔 먹고 음악에 대한 얘기 한 5시간 계속 해버리면 진짜 싫어. 어 진짜 싫어. 애 같은 거 바로 얘기 나오는 거죠. 비타 앞에서는 서울 올라오고 서울 올라오면 지원해줄 것 같이 얘기하더니 아니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삼익 피아노 가가지고 그쵸? 무슨 스피커를 살까요? 네네. 네. 어 아까 주소 보내드린 그대로 있습니다. 골목 안에 있습니다. 예 가게 뭐 돈까스집도 있고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골목 안에 있습니다. 그 주소대로 치고 오면 그냥 바로 올 겁니다. 예. 예예예. 예. 예. 그 입금 됐나요? 예예. 예. 맨시트랑 메뉴 묶어가지고 500 좀 가져주세요. 예예. 오늘 브라 좀 좋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아, 감 좋았다 형. 마이크 큰 거 마이크 켜놨어요? 아, 감 좋았다. 야, 형. 마이크 큰 거 아니었나요? 감 좋았다. 오. 아, 감 좋네. 아, 진짜요? 오. 아, 맨시트랑 묶어서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뭐 방송의 드립이니까 이 새끼 정신 못 차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하고 있다면 이딴 드립도 못해요. 예 그건 맞잖아요. 형 강력범죄 아니면 나는 형 되게 좋게 볼 거라고 봐. 야 미친놈아 나 강력범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 강력범죄 아니에요 저는. 폭력이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없거든. 자비심이 없거든. 맞아 맞아. 강간 폭력, 사기. 제일 좋은 건 뭐냐? 제일 안 좋은 건 사기, 그 다음에 강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 내 때문에 네가 피해 본 거. 그거는 좀 안 좋게 보는 게 맞긴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맞긴 맞아요. 저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예. 형 그렇... 자신이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아 그렇다고 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피해자 없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아 갑자기 또 사람들 또 존나 지랄해. 맞아. 형이 굳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아. 나도 나도 그랬어. 세아랑 4살 차이밖에 안 나? 그 친구 89년생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와 그럼 남순이도 31살이구나. 와 애들 나이 먹었구나. 이제 30대 됐구나. 그 남성 캠분 그분들 다 31살. 아 맞지. 필맨은 나랑 동갑. 아. 33살. 아. 최군이랑 나랑 동갑. 쿤이, 쿤이가 많이 더워졌어 진짜. 쿤이 많이 더워졌어. 어, 처음에 많이 더워졌지. 쿤이 많이 더워지고, 범프리카도 좀 도와주고. 범프리카. 어, 돈범이도 좀 도와주고. 여보세요. 예예 예, 나가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묵으니까 배당이 얼마죠? 아, 그만할게요. 그만 왔대? 다시 왔대? 아 강박이 좀 생기네.
어? 안 챙긴 거 없어? 어, 묶으니까 배당이 얼마예요? 이런 개 같은 배당 뭐 이런 씨.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들어갈게요. 형 더 주시면 가요. 바이바이. 개그 바람스. 아, 마지막으로 그 멜론의 그 유민이 그 댓글 미친 유민이 그 KBS 드라마 OST 댓글 남겨주시면 치킨하고 치킨하고 저희가 키피 100장 나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아프리카 아이디 꼭 적어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개큐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